네, 리딩파워 6강입니다. 6강에서 남아있는 문장은 지칭추론 문제입니다. 지칭추론이 아니네요. 여기 나와있는 지칭추론이 아니고 일치불일치, 세부 내용 파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나가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근데 반드시 주의해줘야 되는 건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에 일치하냐 혹은 일치하지 않냐 정도는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 체크를 먼저 안 하고 가시면 실제로 문제 풀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맞는 문제에서 여러분들만 틀려가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지 말자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KF라는 친구는 was a German flutist and composer. 독일의 플루티스트자, 플룻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다라고 나와 있어. After he was appointed, 그가 고아가 된 이후에 앤턴 럼버그라는 사람은 take care of him, 그를 돌봤고요. 돌봤다. 그리고 가르쳐줬습니다. 그에게 뭐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 바순을 연주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F는 was more interested in the flute. 더 관심이 있었네요, 플룻에. At the age of 15, 15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skilled라는 표현 보이시죠? 능숙한이란 뜻이겠죠. 능숙한 플룻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played in a military band, 군악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1793년과 94년에 F는 made his first concert tour in Germany, 독일에서 그의 첫 번째 콘서트 투어를 했습니다. 1794년에 he became a member of the Chamber Orchestra of Oldenburg.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는 뭐가 되었어? 한 구성원이 되었나 봐. 어디에? Chamber Orchestra of Oldenburg의 구성원이 되었어.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와 있던 Chamber Orchestra of Oldenburg, where 하고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라는 뜻이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오케스트라에서라는 관계 부사의 형태가 이어져 있다는 거. He played. 그는 연주했습니다. 뭐할 때까지? 그 오케스트라가 was abolished. abolish라는 표현은 원래 폐지시키다는 뜻이거든요. 폐지 될 때까지요. 언제? 1811년에. KF는 continued his career as a flutist. 자, 그의 플루티스트로서, flute 연주자로서의 그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뭐 하면서? performing together. 함께 공연을 하면서 누구와? 그의 아들 안톤 에프란 친구와 어디에서? 유럽의 주요한 도시들에서. 이 정도의 문장들 여러분이 해석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요것도 역시 해석만 좀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정도의 문장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Practice 1입니다. 정답 확인해볼까? 정답은 4번이었어. 1811년에 Chamber Orchestra of Oldenburg의 일원이 되었다가 아니고 1811년에 여기서 폐지됐으니까 그만둔 거지, 그치? 자, 넘어가 볼게요. Practice 1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이제 생각이 헷갈리지만 일치하는 것은이야. 동그라미 반드시 쳐져 있어야 됩니다. 자, 비록 volunteer position in Husta라고 나와 있죠. Husta에서의 volunteer positions, 어떤 위치들, 자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봉사활동의 자리가 are available year round. 연중 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2달 내내 이용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volunteer들은 자원봉사자들은 선택합니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의 달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접속사 나와 있어. Winters in Mongolia steppes. 몽골리아 스텝의 이 겨울들은 are bitterly cold and inhospitable. 자, 엄청 춥고 뭐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기 때문에 됐어요? 단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inhospitable 이란 단어. Perhaps the very best time to visit is 아마도 방문을 할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the very 하고 나와 있어. 바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최고의 시간은 is July. 무슨 몇월 달이다? 7월 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7월 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comma when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is name come from miles around to participate in the 3-day Northern Festival. 자, 그리고 그때 누구? 이 목동들은 옵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3일에 나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동격의 콤마 나와 있습니다. An ancient, 아주 오래되었고 colorful, 다채로운 경쟁이죠. 뭐에? 뭐 승마라든지 궁술이라든지 또는 wrestling이라든지, 그치? 한때 뭐라고 불렸던? Three manly games, 세 개의 남성 경기, 사나이 경기라고 불렸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담 페스티벌은 시작했습니다. 뭐로서 시작했어? Religious event, 종교적인 행사로서. 하지만 has evolved into, 진화해서 발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ongolian statehood, 몽골리안 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몽골 국가의 기념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The horse race, 경마죠? 승마라고 얘기하나요? 그치? 이런 것들은 with thousands of horses competing, 뭐 하면서? 왜 목적어? ing 형태 보이죠? 많이 봤던 구문이죠. 목적어가 ing 하면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천 마리의 말들이 시합하면서 이 경마라는 것은 takes place. take place라는 표현이 우리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일형식 동사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녀석은 절대로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Not on a track, 여기 동그라미, not, but. Not a, but b 하면 우리 해석 어떻게 하지? A가 아니라 B다. 다시 뭐라고? A가 아니라 B다. 열어. A 자리 뭐가 나와 있어? 전치사 on 하고 나와 있죠. 역시 B에도 뭐가 나와야 되겠어? 당연히 전치사 over 하고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디 위에서가 아니라 경주로 위에서가 아니로 High altitude Mongolian grassland, 고지대의 몽고 grassland, 뭐 어떤 초목들이겠지, 그치? 이런 곳에서 한단 말이지. 고도가 높은 몽골 초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The race is a long distance one. 여기서 나와 있는 one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race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경주는 아주 긴 거리의 경주입니다. 근데 kicked off, 원래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시작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와? 특별한 노래와 함께 시작되는. 근데 그 노래를 모든 말들이 안다. 오케이, 이 대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나와있는 song이라는 선행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가자. The jockeys are children. 이 jockey라는 표현 여러분 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타는 사람들이요. 말 타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입니다. 7세에서 12세예요. 근데 그 어린이들은 관계대명사 주격 나와있죠. 입습니다. 다채로운 의상들을 입습니다. 상위 5명의 우승자들은 are celebrated. 뭐 된다? 축하를 받습니다. 뭐로 축하를 받는 거야? 시와 뭐하는 거야? 시와 노래로 축하를 받는답니다. 엄청 오래 달려가지고 시를 낭송해주는 겁니다. 1등 하면요. 5등까지 하면요. 그렇죠? 정답 몇 번이야? 일치하는 것?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나담 축제는 현재 몽골의 국가적인 행사이다. 이 정도의 문장으로 여러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유닛 6는 여러분 해석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굳이 바꿀 것들이 없습니다. 스톤타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는 겁니다. 자, 스톤타운. 동격에 컴마 하고 나와있죠. 자, 세계 문화유산 보호지역인 스톤타운이라는 것은 is the one of the oldest districts. 보이시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의 형태. 보이시죠? 어디 근처에 있는 an island of the coast of Tanzania. 탄자니아 해안의 연안에 있는 섬인 잔지바르의
가장 오래된 구역 중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is former Swahili trading town. 이 예전의 Swahili의 무역의 마을인 무역의 마을은 is a labyrinth 하고 나와 있는 아래 나와 있죠. 미로입니다. Of tiny streets and alleys. 어떤 작은 길거리들 또는 큰 길거리 골목들 markets. 여기 나와 있는 muscu 하고 나와 있는데 이 muscu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로 따지자면 영국 뭐 성공의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가요? 아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이네요. 그리고 다른 역사적인 건물들이죠. 근데 뭘 포함하는? 여기 나와 있는 그 교회. 이게 바로 영국 성공의 교회입니다. 영국 성공의 교회를 포함하여. 근데 어디 위에 있는? On the site of old central slave market. 아, 옛날에 노예 시장에, 중심 노예 시장의 장소에 있는 영국 성공의 교회를 포함하여 이런 건물들 로 이루어진 하나의 미로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 East Africa에서 가장 큰 노예 거래 항구였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Combining Persian, Indian, European, Arab and African architecture. Combining이라는 표현 여러분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섞여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인도, 유러피안,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축이 뒤섞여 있는 이 스톤타운은 has been occupied.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occupy라는 표현 원래 차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차지되어 왔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3세기 동안. 3세기 이전부터 사람이 거주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is farmed for its beautifully curved wooden doors. 뭐 되었다? 아름답게 조각된 나무들로 is farmed. 아닙니다. 잘못 나와있어요. 아마 famed라고 나와있을 겁니다. famous 이 정도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잘못 나와있죠? R 빼세요, 여러분. 유명합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새겨진 나무 문으로 유명합니다. The House of Wonders 이라고 나와있죠. 오케이.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콤마 하고 나와있죠. 술탄 시드. 야, 어떤 술탄이라는 표현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지도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탄 SB의 이전의 궁전이었던 The House of Wonders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t's open to the public. 대중에게 열려있습니다. Its other claim 하고 나와있지. 그것의 또 다른 이유야. 뭐에 대한 이유냐면 to fame. 이 명성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is 접속사 that 이라는 것입니다. Freddie Mercury 누군지 아시죠? 에요 이 사람입니다. British rock band의 퀸의 리드 싱어인 Freddie Mercury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역시 정답 몇 번으로 가면 되겠어? 4번 살았던 곳으로 이곳은 일궁에 야 이곳의 궁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게 아니고 개방이 되어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교에서 시험이 나왔던 겁니다. 커먼 센스입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서 나왔어요. 커먼 센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커먼 센스인데 누구에 의해서 쓰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인 common sense는 swept through the American colonies in 1776. 1776년에 미국 식민지를 swept through, 뭐 해버렸다? 휩쓸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during the opening month of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어떤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되었던 그 몇 달 동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sold. 그것은 hey, sell이라는 동사 알고 계시죠? sell이라는 동사는 팔다 또는 팔리다 둘 다 좋습니다. 그것은 팔렸습니다. 12만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3개월에. 그리고
팔렸다와 동격을 이루네요. And changed. 바꿨습니다. 전체의 nature of the debate among the colonists. 어떤 그 식민지 주민들 간의 논쟁의 본질, 전체의 본질을 바꿔놔 버렸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책에서 토마스 페인은 선언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선언했냐면 접속사라고 선언을 했나 봐. Only complete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대영 제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would bring 오직 가지고 올 것이다. 뭐를? 독립만이 가지고 올 것이다.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나 봐. 그 다음 문장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장이죠. 서술형으로 준비하세요. without이라는 문장 보이시죠? without, comma라고 보일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동사 형태 잘 보셔야 돼요. might, have, been, shaken. and로 연결되어 있지. 주어, would have been postponed. 보이십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입 열어라. 녹화고 보고 진짜 지금 엄청 화난다. 가정법 과거 완료. 앞에 나와 있는 without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을 겁니다.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기억나니?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자. withou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때, 어이구. without 다음에 바로 명사 형태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방금 나와 있던 것처럼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would, could, should, might, 그치? 다시 적을, 그냥.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여기 문장에서 따지면 뭐가 나와 있어? 동사 원형이야? have pp가 나와 있지. have pp가 나왔단 말은 이 전체의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거고. 저기 나와 있는 but, 아, without 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but for. 됐어? 두 번째, if로 시작해볼까? if it had not been for. if를 생략하게 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됩니다. 어떻게?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서로 바꿔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였어. 됐습니까? But for 명사,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had it not been for 명사, 주어, 우쿠시마, had pp.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음모가 없었다면. 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여러분 여기 네 개 완 네 개의 서로 모양들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장에서요. 자, 이거하고 같이 여러분이 동등하게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without 가정법 과거까지 좀 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이 시작할 거야. 뭐로 시작하냐면 without으로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뭐가 쓰여버린다고? 바로 동사의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아래 나와 있는 처음에 나와 있던 without이라는 친구를 똑같이 but for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if로 시작했을 때는 조금 다르죠. if it were not for 혹은 were it not for 이 정도의 형태로 여러분이 바꿔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명사까지입니다.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 if it were not for 명사, were it not for 명사. 해석은 어떻게 하겠어?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구별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if로 시작하거나 if가 생략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구문은 우리가 시제를 보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아, had not pp.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had not pp 형태로 바꿀 수, 볼 수 있을 거라고. 아,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have pp가 나왔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가정법, 과거도 마찬가지지. 어?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 있는데 바로 과거동사가 그냥 나와버렸어? 과거동사 중에 was도 아니고 it was잖아. 원래는 가정법이니까 뭘로 바뀌어버렸어? were이구나. 아, 이거 보면 뒤에 나와 있는 거 동사 원형이구나 해가지고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다시 without이나 but for로 나왔을 때는 얘기가 뭔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여기 같은 문장들이야. 방금 문장들은 여러분이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단서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였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 동사의 시제 뭐가 나와 있었어? 방금 다시 봐. 동사의 시제 뭐 있었니? might라는 말 먼저 보이니? 조동사 우쿠시마 제껴버리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다고? 어? have pp가 나와 있어? 아,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가정법 과거 완료 또는 가정법 과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without 가정법은 마찬가지야. 형태도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어떻게 바꿀 수 있겠구나.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실제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냐 못하냐야.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석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하면 100% 틀린다라는 거지. 어떻게 써야 돼? 만약에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 다시 해석해. common sense가 없었다면, 아니 저 without 다시 바꿔볼까? 뭘로 시작? but for common sense. if로 시작해볼까? 시작. if it had not been for common sense. if 생략하고 had it not been for common sense. 아니? 자, 그러면 해석 다시 한번 해보자. without common sense가 없었더라면 the American Revolution, 미국의 독립이라는 것은 might have been shaken. 보이니? have shaken 아니야 얘들아. 수동까지 써야 돼. have been shaken. 뭐 했을 것이다? 흔들렸을 것이다. 과거. 그리고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United States. 새로운 United States의 설립은 would have been postponed. 뭐 됐을 것이다? 연기되었을 것이다. 미뤄졌을 것이다. indefinitely. 보이시죠? 무기하게. 무기하게. 연기됐을 것이다. 처음에 common sense was published. 출판되었습니다. anonymously. 단어 중요하죠? 무기명으로. 익명으로요. 1776년 1월달이에요. As soon emerged that 하고 나와있죠. 곧 뭣뭣이 알려졌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의 자유사상가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had written it. 그것을 썼다고. 시제 보이니? had written. 과거 완료 시제 보이지? 알려진 emerged라는 이 시제보다 더 이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had written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 썼을 겁니다. 자, within weeks, 일주일 안, 아, 몇 주 안에, the short book, 그 짧은 책입니다. 약 2만 개의, 거의 2만 개의 단어밖에 안 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만 개의 단어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책은 was being reprinted. 뭐 되고 있었다? 재복사되고 있었다. 이 식민지 전체에서 재인쇄가 되고 있었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과거, 진행, 수동까지 보이니? 맨 마지막 문장에 시제도 보이시고 태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as being reprinted 라는 표현. 자, 일치하는 것은 여러분 정답 4번이겠죠. 출판을 할 때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anonymously 라는 단어가 아까 나와 있었지. 그 단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4번 선택지를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셨죠? 자, practice 4. 마지막입니다. Christophe Courbet 이라는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거죠. 자, 저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1819년 프랑스 오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렇네요. 그의 가족은 very well off,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았습니다. 모든 교육을. That lifestyle could offer, 어떤 생활 방식이 제공할 수 있었던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힘들었겠네요. He was sent. 제가 간 것도 아니야. 그는 보내졌습니다. 파리로. 뭐 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1840년에. 하지만 그의 아빠의 바람과 반대로 얘는 퀵이라는 표현 여러분 ing 형태 취합니다. 투부정사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법을.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의 추구를. 뭐로서의 추구? 경력으로서의. 뭐로서의 경력? 예술가로서의. 어때? 얘들아. 지금은 법대가 조금 인기가 거의 없죠. 법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의대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형주야. 네가 전대 치대를 다니고 있었어. 치대생이야. 졸업하면 치과 의사네. 근데 그것도 아빠가 널 보냈어. 부모님이 널 치대를 보냈단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네가 갑자기 싫어요 하고 미술을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여기는 지금 그림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웹툰을 그리겠대. 어떨 것 같아? 어? 야, 말이 좀. 그치?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상처겠죠. 아빠 엄마 미안해요. Many of his early works, 그의 초기 작품 중에 다수는 were in the romantic tradition. 어디 안에 있었다? 낭만주의 전통 안에 있었다라는 거야. 낭만주의를 따랐다는 거죠. 하지만 23세쯤에 이 사람은 had settled into, 자 여기 나와 있는 보이시죠? 과거 완료 형태 보입니다. 어디 어디로 정착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Realistic works, 그치? 현실주의 작품의 그림의 분야에 정착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He became the leader of realism movement in art. 그는 예술에서의 그 realism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택했네. Themes, 테마라고 얘기하죠. 테마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일상에서요. 그리고 did not exclude. exclude라는 표현, 배제시키다, 제외하다라는 뜻이죠.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What might be considered ugly. 뭐 될지도 모르는 것들, 여겨질지도 모르는 것들. 오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라고 나와있지. 뒤에 ugly라는 형용사형태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못생겼다고 여겨지는 것들,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죠. 접속사라는 것을. painting이라는 것은, 그림이라는 것은 should be of things,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 left부터 끝까지. were in the present.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뭐여야 한다? of subject that, 미안해. 여기 that 한번 다시 가로쳐야겠다. present까지 한번 이렇게 가로 닫고요. That could be seen every day. 매일매일 보아질 수 있는 대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믿었죠. 맞습니까? 마지막은 사실 이건 그 리얼리즘하고 거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것 정도 몇 번으로 가? 정답? 5번으로 가면 되겠죠?
현재 존재하는 것을 그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네, 여기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without 과정법만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